네,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이기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수자원 환경변화에 따른 국가 수문조사 선진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너무 거대한 주제를 제가 입법조사처에 잠깐 근무할 때 여기 이제 장복진 본부장님이랑 이진재 본부장님 도움을 받아서 국가 수자원조사 선진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썼고 그게 좋은 취지로 유랑조사 사업단이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으로 설립되는데 역할을 하셨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수문조사는 많이 선진화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기술원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신규 이슈 도출 통해서 업역 확대를 위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바라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콘텐츠는 연구 배경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 수문조사 현황 및 여건 분석에 있고, 이거는 2013년도에 국가 수자원조사 선진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요. 그 이후에 10년이 지난 이후에 2023년 국가 수문조사 현황 및 여건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세 번째로는 사실은 그 국가 예산이 어디 투입되는지를 보면은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비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물관리 예산 현황 및 여건 변화 분석을 물관리 일원화 이전인 2018년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 동안의 환경부 예산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와 맞물려서 기술원의 예산 현황도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수문조사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계점, 그다음에 입법 및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사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술원의 업역 확대를 위한 신규 이슈 발굴. 이 부분에는 아까 권현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도침법 제정하고 여기에서의 기술원의 어떤 역할과 기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정승권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 수문조사 관련돼서 어떤 수요자 맞춤형, 이슈들을 도출할 것인가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담아 봤습니다. 우선 연구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제 기후변화라는 워딩은 너무 이제 올드패션이 됐고, 사실은 이제 기후위기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기후위기의 뉴노멀화, 그 다음에 스마트라는 단어도 이제 거의 쓰지 않고 이제 지능형이라는 물관리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 국가수자원조사 선진화 방안 보고서 이후에 벌써 10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문조사 전담 기관으로서 기술원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아직도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오른쪽에 그림에 보시면 이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 선진화 방안 보고서가 2013년 2월에 나왔는데 아주 자극적으로 이제 한겨레 신문사에서 2013년 3월에 이 수자원조사 기초가 허술하다 하면서 전담 기관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유관 기관끼리 자료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보고 이제 아티클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 이후로 이제 많이 시달리기도 했고요. 어쨌든 이걸 토대로 이제 문제인식들이 돼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목표는 말씀드린 대로 수문조사 현황 여건 및 분석, 그다음에 물관리 예산 및 현황 및 시사점, 그다음에 법제도 개선 방안, 그다음에 수문조사 관련 신규 이슈 도출 이렇게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수문조사 현황 및 여건 분석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2013년도에 저희가 이제 문제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 수문조사망이 확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는 그 당시에는 국가하천 등 주요하천의 한정된 지점에서 유량조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그 수문조사망 확대가 필요하고 그다음 유사량 경우도 굉장히 국한된 부분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더 확대가 필요하다는 걸 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국가 수문조사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그리고 결국은 고품질 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을 하려면 수문조사 전담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럼 이를 위해서는 법제도와 정책이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걸 제시를 했고요. 위에 보시는 이제 우측 사항은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에 표를 보시면 이게 2022년도 수문조사 연보 심의 고시된 내용인데 2013년과 2023년 거를 비교해 보셔도 굉장히 많이 양적으로 많이 확대가 된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 수자원 조사 및 수자원 계획의 수립 및물 관련 재해 경감 예방을 목적으로 수자원 조사법이 제정이 되었고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전략 계획이죠. 수문조사의 기본 전략 계획인 수문조사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제도가 개선이 되었고 그리고 2007년도에 유량조사 사업단의 업무를 인계해서 12월에 2017년 12월에 재단법인 KIHS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2013년과 2010년도, 23년도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아직도 재학상들이 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 2차 국가 수문조사 기본계획의 차이점을 보시면 일단은 이 첫째, 1차 수문조사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이제 하천법이고 그 당시에 이제 물관리 일어나 이전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2차 수문조사 기본계획에 와서는 환경부 수자원법에 담기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법제도 부분도 이제 수자원조사법이 제정이 됐고 2017년도에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국가 수문조사망 혁신이라든지 아니면 유관기관 자료 공동화 활성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1번부터 6번까지의 7번이 빠졌는데 7번까지의 이제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문조사망을 더 확충해야 된다. 그리고 안전사고 등을 대비해서 수문조사를 첨단 아니면 지능형으로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KS나 ISO에 맞는 품질 기준을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정승건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맞춤형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수량과 수질이 지금 아직도 이완화되어 있는 이 부분도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하천 취수량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분도 어떻게 예측할지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연구개발도 자체적으로 활성화를 해야 된다 해서 4개의 전략에 대해서 12개 핵심 전략에 2029년 총 10년간 약 6천억 원이 투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본계획인데 수문조사 기본계획에 사실은 일부의 시행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사업들을 했을 때 이행평가는 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이행평가에 대한 결과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선순환 체계를 가지려면 전략을 세우고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 핵심 과제에 대한 이행평가들에 대한 지표들에 대해서 자체 평가도 하고 환경부 자체에서도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아직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환경부 조직 개편을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물관리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때 2018년에는 물환경정책국이 있었고요. 2019년도에 수자원정책국이 넘어오면서 홍수통제소랑 K-워터가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과 2021년에 물통합정책국, 물환경정책국, 수자원정책국 그래서 세 개의 국으로 물 관련 조직들이 구성이 되었고요. 2022년과 2023년에 어떻게 보면 영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관리정책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신임 원장님께서 실장님으로 재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물관리정책실이 되면서 세 개의 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내에서도 물관리 관련된 위상이 그 조직으로서도 굉장히 올라간 것 같고요. 그리고 2019년에 기타 공공기관으로 2020년 이후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자산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에 보시면 11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 외청까지 포함해서 봤을 때 제일 꼴찌거든요. 자산가치는. 근데 2022년에 완전히 이제 하천 관리 업무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오면서 자산이 134조가 됩니다. 그리고 국토부는 103조가 깎여서 이제 715조가 되고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긴 하지만 환경부가 이제 자산가치로는 인프라를 보유한 게 5위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들도 그렇게 투입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기초자료가 반드시 필요하고 KIHS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5년 동안의 환경부 예산 및 물관리 예산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이 막대 그래프가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마킹을 해놓은 게 이 환경부 전체 예산 중에 물관리 관련된 예산 비중입니다. 보시면 2018년도에 물관리 일어나 이전에는 약 6조였다가 지금 현재는 11조까지 이제 예산이 5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물 관련 예산 비중을 보시면 물관리기본법 제정하고 이제 정부조직법 바뀌면서 그때는 이제 과도기니까 예산이 50% 정도가 50% 이상이 물 관련의 부분에 쓰였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물환경정책국만 있었으니까 여기 예산이 쓰이다가 결국은 물관리기본법 제정되고 나서는 이 비중이 40%대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물론 예산으로 보면은 증가한 사항도 있지만 어쨌든 비중이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고요. 각 연도별 그 5년 평균 예산 증감률을 보면은 환경부 예산이 약 16.3%가 증가를 했는데 그 물 관련 예산은 약 4%, 최근 3년 동안 4%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고 물론 23년도에는 뭐
국가 하천 기본, 하천 정비 기본 계획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이 확 증가해서 16.3%가 있었는데 그걸 비해서는 환경부 예산 증감률에 비해서는 물 관련 예산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진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환경부 물관리를 이제 3개 그 관별로 이렇게 살펴를 보면은 일단은 그 주황색으로 되는 게 물환경 정책입니다. 그래서 예전 환경부의 고유 업무였던 물환경 정책, 물환경 부분이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로 진입된 이 물통합 정책, 그 다음에 수자원 정책국의 업무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파란색하고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KIHS에서 예산 출처가 대부분 수자원 정책관에서 나오게 되고 수자원 정책과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2021년에 4조 3천억 원 정도였다가 2023년도에 4조 5조 원 가까이 되는데 이때 국가하천 정비, 그다음에 대심도 방수로, 그다음에 도시침수 TF 뭐 운영 등으로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 그러면 예산들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산 개요서를 갖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결산서랑 좀 차이가 있어서 여기 나 있는 수치를 정확하게 좀 그 참고하실 땐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21년도에는 그 2020년도에 아마 유충 사고가 나면서 물환경 쪽으로 아마 정수장 위생관리 쪽이 이제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렇고 2020년도에 이제 최장 장마 때문에 이제 빅데이터 기반 AI 홍수 예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2022년도에는 여전히 이제 상수도나 취수장 등에 대한 물 안전, 물 환경 부분이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2023년, 2021년, 2022년 지속적인 홍수를 겪으면서 이제 그 환경부 기조도 조금 선언적으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1번에 홍수와 도시 침수가 워딩이 제일 앞에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중요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변하시는 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근 3년간 물관리 정책실 관별 예산 상황 현황입니다. 여기서 통합 정책관, 환경 정책관, 수자원 정책관을 보시면 3개과 4개과가 있는데 일단은 수자원 정책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이 이제 다른 관에 비해서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2023년도에는 거의 15%까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수질수생태과나 생활하수과는 예산이 비율이 매년 거의 균등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3년도에 물이용 기획과에서 약 10%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보시면 지방 상수도 사업 종료로 이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고 아까 말씀드린 2023년도에 수자원 정책관에서는 국가하천 정비나 도시 침수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예산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수자원조사기술원의 예산 출처를 보시면 물관리 정책실의 수자원 정책관의 3개과에서 예산을 지원받게 돼 있고요. 수자원 정책과의 홍수 예보 및 수문조사에서 대부분 지원을 받게 되고 하천계획과의 전국 유역조사, 그다음에 수자원관리과의 수자원 종합 연구에 대한 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유심히 본 게, 그런 물관리 관련 조사하고 정부 사업 예산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봤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전국 유역조사랑 홍수 예보 및 수문조사가 이 기술원의 주요 업무인데, 이 예산을 보시면, 이 예산 합산 계열이, 합산이 거의 이제 200억에서 3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그 조사 기술원의 전체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물관리 예산 중에 조사 및 정보 사업화 예산은 2021년도에 약 4%, 22년도에 5%, 그다음에 23년도에 4%로 해당 예산이 그렇게 물관리 예산에 비해서는 조사나 정보화 사업에 쓰이는 예산은 그렇게 크진 않다. 그리고 해당 예산의 94%가 조사에 쓰이고 있고요. 나머지 6%가 정보화 사업에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 조사 기술원에 대한 예산 현황입니다. 보시면 인건비, 경상경비 빼고 이제 중요한 사업비를 보시면 가에서 바까지가 있고요. 여기서 가나 다는 정부 출연금으로 하는 것들이고 라랑 마는 지금 자체 사업을 하면서 수수료로 이제 획득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반은 이제 그 연구기관으로 지정이 되면서 연구 목적기관으로 지정이 되면서 직접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사업비가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 수문조사 관련된 사업비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2022년과 2023년도의 사업비가 200억에서 50억에서 한 100억 정도로 다 증액이 되었고요. 결국은
기후위기 대응, 지능형 물 안전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이제 수문 조사망 확충을 통한 고품질 자료 획득이 필수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산 증액 근거에 대한 마련을 하고 여기에 대한 제안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체 수수료로 받는 거 말고 용역 수주를 통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R&D 및 재정 지원 사업을 적극 참여를 통해서 기술원의 적극, 독자적인 첨단 기술을 계속적으로 확보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요거를 위해서는 업의 확대를 위한 신규 수문조사 이슈를 발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뭐가 있느냐 당장 할 수 있는 게, 여기 이제 포럼 위원장님이신 이주현 교수님께서 이제 노력하셔서 2022년도에 예타가 3개의 핵심 과제로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2,500억이었다가 지금 1,100억으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요. 그중에 제가 이제 예타 심의를 들어갔을 때 첨단 계층 및 안전에 대한 키워드는 그 심의위원 모두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단어도 삭감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기술원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은 뭐가 있을지 봤을 때 유량 측정 정확도 개선 및 불확도 평가 고도화 기술은 이건 조사 기술원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아니 죄송합니다. 겁니다. 기술원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초음파 및 광학 기반 하천 유사량 자동 측정 기술 개발도 유사량 업무기 때문에 참여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기종 센서 기반 하천 수량 수질 통합 모니터링 기술 개발도 참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 예산만 합쳐도 거의 한 2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기술 개발을 내실화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제도 개선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차 포럼에서 이상은 박사님께서 살짝 다루시긴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16년도에 정부가 제출할 때는 수문조사 업무 담당 대한 기관 설립에 대한 운영 기준은 없었습니다. 근데 김종태 의원이 위원 발의를 하면서 이때 이제 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을 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한 규정을 포함하게 돼서 결국은 지금이랑 마찬가지로 민간 분야 업무 침해 및 공공기관 확대 우려를 통해 우려하기 때문에 결국은 비영리 기관 전담기관을 해라라는 거를 토대로 이제 수자원조사법에 이제 위탁 전담기관으로 이제 선정이 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역들을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계점은 결국은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돼 있어서 조직 운영의 근간이 되는 수문조사 업무의 연속성과 공공기관의 위상이 불안정합니다. 결국은 3년마다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계속 받을 수는 있으시겠죠. 그 경쟁하는 기관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하지만 이게 어쨌든 법제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안정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수문조사 전담기관 정기적으로 재지정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근데 다른 기관들을 보면 개발법에서 다음과 같이 법적 근거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규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겠지만 그 입법 정책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 유관기관 혹은 산하기관 단체는 모두 설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기술원도 법정기관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지만 문제는 별도의 법률로 새로 지정해갖고 기술원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히 제약이 있을 겁니다.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수자원법에서 일단은 그 김종태 의원이 발의했던 그 발의 취지를 토대로 다시 한번 수자원법에 우선 마련하고 나중에 이 조직 확장에 따라서 법률 재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입법 정책적으로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하수도협회나 환경보존원 같은 경우에는 요 중간 사이에 이제 170명이니까 조사기술원이 요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개별법에서 입법 사례가 입법이 돼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그 한국환경보존원에 대한 내용들이 쭉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참고하셔갖고, 수자원조사법에 그 설립 근거를 마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설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조문을 구성하고 수자원조사법에 그리고 주요 업무는 그 별도 위탁 규정에 따라서 수행하는 것이 그 반감이 좀 덜할 것 같고 나중에 법정기관으로서 조직이 안정이 되면 그때 이제 법률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그 강도 높은 혁신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령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야 될 것 같고 기타 업역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결국은 수량이랑 수질을 다 기술원에서 하라고 하면은
과학기술원이나 환경과학원이나 그 유역환경청에서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은 통합관측소는 지금 수문조사 기본계획에서도 계속 확대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술원이 어떤 위탁 업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들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8개가 운영 중에 있는데 앞으로 몇 개가 더 설치될지는 담겨 있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근데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부분들은 일단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좀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유인물로 좀 대체해 주시고요. 기타 사항들이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친법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도친법에 대해서 그러면은 기술원이 어떤 영역을 할 수 있느냐. 사실은 기술원이 할 수 있는 그 측정 범위는 다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도친법에서 정하는 어떤 새로운 것들을 측정을 하려면 법, 이제 수전조사법도 아마 개정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도친법에서 하려는 내용들은, 이제 요 연역은 그냥 보시면 되고요. 올 9월에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고, 3월에 이제 시행 예정이고, 지금 시행령이랑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느냐. 가장 큰 내용은, 예전에 이제 분야별 개별법에 의해서 침수 방지를 했으면, 도친법에서는 하수도 하천, 그 다음에 환경부 침수 관련된 시설들, 이것들을 한꺼번에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예보도, 기존에 하천범람 예보만 했으면, 이제는 하천범람 예보랑 도시침수 예보를 같이 하겠다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도시침수예보센터를 만들게 됩니다. 만들게 되면 기존의 예보통제과였던 것을 홍수통제과로 개선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땜보 그 연계운영 계획 수립, 그 다음에 긴급조치 대안의 내용을 다루고, 침수예보센터에는 각 그 홍수통제소에 침수예보센터를 두고, 여기에서 하천홍수예보와 도시침수예보를 같이 하겠다. 그리고 침수예보는 60개 도시유역에 대해서 하는데, 침수모형구축은 기술원이랑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 하지만 도시침수 인프라, 침수계, 수위계 등을 설치를 하겠다 합니다. 어떤 형태로 할지는 아무도 지금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원유수 센터장님 와 계시니까 아마 상의를 하시면서 이것도 이렇게 논의를 하시면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권한 밖을,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전국 도시침수 지도도 만들게 돼 있는데, 어쨌든 홍수 피해 상황 조사를 하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해서 사업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지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제가 계속 연구를 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문조사 선진화가 많이 됐다고 해서 그 부분은 유량 부분은 저는 거의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품질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는 생산하는 주체가 아니라 그때는 관리하고 교육하는 주체로 좀 넘어가야 될 시기가 아닐까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수유량 관계곡선 레이팅 커브를 만들고 계시는데, 그 자료들을, 그러니까 그 디지털 트윈이나 이런 무거운 헤비한 플랫폼 말고 아주 가볍게 K워터에서 만든 소프트웨어 알고 계실 겁니다. KHQ라고. 이게 수유량 관계곡선식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관측수가 좀 적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다 땡겨와서 자동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웹 서비스를 하게 되고, 만약에 저희 같은 연구자들이 우리가 측정한 수위 자료를 넣었을 때 레이팅 커브를 그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용으로도 확산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 해외 사업을 나갈 때도 그 기술원의 교육 기술로서 어떤 판매라든지 그런 마케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불확도 개선을 이렇게 통계학적으로도 개선할 수 있게 만들어준 이런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사량이 되겠습니다. 유사량 부분은 지금 우리 현재 25개소 하고 있는데, 29년도 수문조사 기본계획에서 보면 60개로 증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량에 비해서 유사량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 공개가 제가 봤을 때는 유량 부유사량 관계곡선식 정도만 공개가 되지 로우 데이터는 공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하면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똑같은 기관입니다. 프랑스 똑같은 기관에 산하 있는 팀인데, 여기서 134개국에 대한 11,000개 정도의 실험 및 측정 배드로드, 그러니까 워시로드가 아니라 배드로드가 훨씬 더 측정하기 어렵잖아요. 배드로드에 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웹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자료를 업로드를 해서 런을 시키면 내 갖고 있는 자료들이 플랫이 되고, 기존에 있던 물리 기반의
어떤 물리실험식 등 수정 아인슈타인 공식들이 여기에 플라팅이 되면서 어떤 우리 자료에 어떤 것들이 피팅이 잘 되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근데 기술, 한국 기술, 건설 기술 연구원도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을 자, 컨택을 해서 기술 노하우들을 받아서 우리도 이런 정도의 웹 서비스는 조사원 기술원에서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